내려가서 돼요. 커피 먹을 건데 여기서? 밑에 내려가서 돼요. 네? 모두 여기서는 안 돼요. 안돼 라세요. 왜 안 돼요? 페이트 땅이에요. 여기가 왜 사유지예요? 여기 페이트 땅이라고. 정현주 사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혹은 가져야 할 최수중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말을 계속해서 번복하면서 사퇴 혹은 정치적 혹은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다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혹은 맥락과 상관없이 국가기관에 분명히 자기 위치 혹은 자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 태도 자체가 전 국민의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그가 했던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미안하나 본인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꺼냈던 것 자체가 단지 정현주 사장 한 사람의 개인적 비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혹은 이 정권이 존재하는 한 또 누구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타켓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포포먼스를 MBC 앞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여름에.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MBC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난 후에 김재철 사장이 사표를 냈어요. 일주일 만에. 물론 반려됐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카운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었거든요. 제가 손가락을 일부러 낀 게 아니라 정말 다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구부러져요. 일단은 첫 번째 버전. 간다! 저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겠냐, 나중에. 저의 창피함보다 최시중 당신의 창피함이 더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라는 것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트위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MBC가 사규로 정한 소셜 테이너 출연 금지, 가칭이긴 하지만 내용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항의의 뜻,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MBC가 언론으로서의 어떤 본연의 기능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러 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